돈이 보이는 투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뭐 어제 급락에 따른 그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최근 투자의 트렌드는 과연 어떻게 좀 변화가 되고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 한국투자신탁운용 ETF 마케팅부의 강재웅 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최근에 사실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뭐 큰 이슈라고 하면 SVB 사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사태가 전체적으로 뭐 주식시장이나 금융시장 우리나라에는 어떻게 좀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네, 일단 ETF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TF 시장 내에서 네. 일단 해외 증시에 상장된 글로벌 ETF를 좀 살펴보면 네. 지난주 초에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의 의회 발언으로 이제 미국의 긴축 우려가 다시 좀 불거졌었고 또 지난주 후반부터 나온 방금 말씀하신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에는 좀 하방 압력이 강해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실리콘밸리 은행은 주로 IT 스타트업하고 헬스케어 관련 신생업체 대상으로 예대 업무를 좀 집중해왔기 때문에 SVB의 폐쇄 소식으로 이제 주로 미국의 은행주에 투자하는 ETF들의 약세가 좀 두드러졌었다라는 말씀 좀 드릴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미국 현지 시간 이번 주 월요일 종가 기준으로 일주일간의 수익률을 살펴보면 이제 미국의 지방은행 그리고 대형은행을 포함한 은행주 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대략 한 -20% 중후반대의 큰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사태 이후에 미국 정부의 신속한 지원 정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이번 SVB의 사태가 다른 중소은행 혹은 특화은행의 어떤 위험이 전이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리스크에 조금 더 집중했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외 약세를 본 ETF 섹터를 보면 이제 천연가스를 추정하는 ETF가 약세를 보였었습니다. 네. 현재 유럽연합이 시행 중인 천연가스 사용량 15% 감축 뭐 이런 대책을 내년까지 유지하는 방안을 좀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었고요. 그에 따라서 천연가스 가격이 약세를 나타냈고 이에 따라서 가스를 추출하는 기업들 또는 가스의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들 혹은 가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기업들의 종목으로 구성된 이제 ETF들이 한 -10% 한 초중반대 약세를 보였습니다. SVB 사태로 인해서 하락을 보였던 그 ETF의 흐름을 보자면 당연히 은행주 관련해서는 크게 하락했으니까 관련된 ETF도 하락을 했고 그리고 천연가스 추정하는 ETF도 하락을 했다. 이 정도의 하락으로 좀 어떻게 보면 제한적인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반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랐었던 부분도 있더라고요. 어떤 쪽에 좀 올랐습니까? 네, 반대로 이제 글로벌 ETF 시장에서 강세를 보인 ETF들을 좀 살펴보면 주로 증시 변동성 확대에 베팅을 하는 이제 VIX라고 하는 빅스 인덱스 ETF가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였었고요. 뒤이어서 이제 금융 관련 주식의 반대 방향에 투자하는 이제 쇼트 파이낸셜 ETF 같은 경우도 상승세를 보였고 또 테슬라 주가가 또 하락을 했기 때문에 테슬라 주가의 반대 방향에 베팅하는 테슬라 인버스 ETF도 한 10% 초반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네. 그 외에도 살펴보면 SVB 사태로 인해서 안전자산 선호에 대한 심리가 좀 강해졌었고요. 또 이번 사태로 연준이 금리 인상을 좀 제동을 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최근에 미국의 국채 금리가 4%에서 3% 중반 정도 10년물 기준으로 하락세를 보였었고요. 그에 따라서 미국 채권 가격을 추정하는 ETF들이 전반적으로 상승을 하는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듀레이션별로 수익률은 좀 다를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장기물 한 20년 이상의 장기 채권 위주의 상승세가 좀 돋보였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고요. 네. 또 최근에 달러화 약세 현상이 좀 관찰이 되면서 달러화 대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이제 금 가격이 상승세를 또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 관련 ETF들도 최대 한 6% 중반까지 상승을 했다라는 점 참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해외 시장 쪽에서의 ETF 관련한 흐름의 단기적인 모습들을 보면은 그 이슈에 영향을 받았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 안전자산 쪽으로 좀 선호하는 그런 분위기도 형성이 됐는데 보면은 또 밤 사이에는 분위기가 살짝은 좋아졌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금값도 살짝 내려가고 하는 분위기에서 그럼 지금까지 움직임과 좀 반대되는 양상이 나타날지 아니면은 당분간은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투자를 이어가야 될지를 결정할 때 뭐를 기준으로 봐야 될까요?
일단은 이번 주에 가장 중요했던 이벤트가 미국의 2월 달 CPI 발표 결과치였는데 그렇죠. 사실상 굉장히 시장 예상치에 맞는 6.0%로 발표가 돼서 네. 안도감을 좀 줬고요. 그 다음 이벤트는 아무래도 다음 주 예정된 미국의 3월 그렇죠. FOMC인데 최근에 급격하게 상황이 좀 바뀌면서 주요 IB들의 전망치도 좀 많이 좀 조정이 됐습니다. 네. 특히 뭐 금리를 동결할 수도 있다. 네. 심지어 25bp 인하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도 속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빅스텝보다는 베이비스텝 혹은 동결 가능성의 무게를 두고 있고요. 다만 정책을 전망하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결과를 좀 봐야겠지만 그 전까지 한마디로 지금부터 다음 주 중반까지는 이런 이제 연준의 움직임을 전망하는 의견들이 계속 바뀌면서 왔다 갔다. 좀 당분간 변동성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방향성을 보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올랐던 또 투자를 계속해서 이어가기도 또 내려왔던 것을 다시 사기도 좀 애매한 시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관망하는 게더 최고의 투자 전략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함께 듭니다. 해외로 확인해 봤다면 국내에는 어떻게 좀 흐름의 변화가 나타났을까요? 네, 이번 주 월요일 그저께까지의 일주일 동안 네. 국내 증시 상장 ETF의 동향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이제 수익률 측면에서 보면 글로벌과 비슷하게 국내도 이제 시장 금리가 하락 추세에 있기 때문에 장기 채권에 투자하는 ETF들의 상승세가 돋보였습니다. 특히 만기가 긴 30년 국채 ETF하고 이보다 조금 더 듀레이션을 길게 가져가는 이제 레버리지 채권 장기채 레버리지 ETF들도 한 5에서 10%대 상승세를 좀 보였었고요. 네. 또 특징적인 점은 탄소 배출권 관련 ETF의 상승세도 눈에 띄었습니다. 작년 12월 유럽연합하고 이사회가 탄소 국경 조정제도 법안과 또 유럽 배출권 거래제도 개정안에 합의를 했고요. 이에 따라서 각 국가가 준비 절차를 현재 밟고 있는데 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 2039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0으로 줄여야 한다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제 탄소 배출권은 기업이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이제 증권화해서 서로 사고 팔수 있게 만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탄소 배출권의 가격이 이런 소식에 의해서 상승세 나타냈습니다. 네. 그 외에 이제 반대로 약세를 나타낸 ETF 업종들을 좀 보면 연초 이후에 가장 상승세가 두드러졌던 이제 주요 섹터, 미디어나 아니면 화장품, 플랫폼 관련 ETF가 한 마이너스 7% 정도 손실 나타냈고요. 또, 홍콩에 상장된 IT 기업들의 투자는 항셍테크도 이제 최근에 아시아 증시 약세를 피하지 못하고 네.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좀 보였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저는 가장 좀 약간 충격적이었던 게 개인 투자자들이 지난 한주 동안 가장 많이 매수한 게 시장의 좀 상승 쪽을 베팅하는 쪽이었더라고요. 네. 그렇다면 많이 손실을 보셨겠어요. 일단은 좀더 길게 봐야 되긴 할 텐데, 일단 수급 측면에서 보면 개인들이 일주일 동안 네. 증시 상승에 베팅하는 레버리지 ETF를 대략 한 1,500억 원 정도 순매수를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장기 채권 ETF도 한 113억 원대 순매수를 보였었고, 그래서 일단은 개인들은 이제 현재 향후 증시가 상승할 것이라는 방향성에 베팅을 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오히려 이제 개인들의 순매도세에도 이런 흐름이 보이는데, 네. 이제 증시 하락에 베팅하는 인버스의 ETF도 개인들은 좀 순매도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좀 강하게 작용한 것이 아니냐,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시장이 강하게 올라갈 것이다라는 기대감은 SVB 사태로 갑작스럽게, 사실 우리는 그 사태가 터질지 몰랐었던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일단 단기적으로 충격을 받겠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거 조금 더 길게 봤을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근데 네네. 이게 레버리지는 또 굉장히 또 사실, 변동성 있을 때 예, 더안 맞습니다. 좋잖아요.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한 것이 아니라 그렇죠. 일간 수익률의 두 배를 추정하기 때문에 네. 이것이 과연 중장기적인 개인들의 관점을 나타내는 것이냐고 보기엔 좀 어려움은 있지만 네. 단기적인 어떤 변동성에 베팅하는 성격이 더 강하다고 봅니다. 반대로 하락에 베팅하는 ETF 쪽에도 조금 매도가 보였네요. 그러니까 매수 쪽은 레버리지, 시장의 네. 상승, 반대로 판 것은 인버스 쪽. 네네. 완전 정반대의 움직임. 예전에는 사실 굉장히 고버스라고 해서 맞습니다. 이쪽 많이 투자했는데 지금은 좀 약간 판도가 달라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순매수와 순매도가 동시에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네. 전반적인 투자 심리를 좀 보여줄 수는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기적인 투자 전략으로도 볼수 있기 때문에 네. 최근에 일어나는 시장의 변동성을 좀 활용하는 개인들의 모습을 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외국인은 어땠습니까?
외국인 투자자들. 네.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한 주간 국내 증시에서 순매수를 보였던 가장 많이 보였던 종목은 이제 MSCI 코리아 지수라는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대략 한 1,420억 원 정도 순매수를 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국내 증시 대표 지수가 코스피 200 지수인데 외국인들은 이제 코스피 200 지수는 순매도를 하고 반대로 MSCI 코리아 지수 ETF를 순매수를 하면서 이 MSCI에 대한 어떤 신뢰도를 다시 한번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좀 보고 있고요. 아. MSCI 코리아 지수는 국내 상장된 중대형 종목 대략 한 100여 개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다른 국내 증시 지수보다는 조금 더 안정성이 강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은 MSCI라는 지수 산출 업체를 또 신뢰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트렌드는 사실상 지난주뿐만이 아니고 최근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사이에 꾸준히 나타난 현상이었습니다. 기관 마지막으로 같이 볼까요? 네. 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우리가 유동성 공급자라고 하는 LP, 그러니까 보통 금융투자라고 불리는데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기관들의 동향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보험사 같은 경우는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한 ETF를 한 310억 원 정도 순매수했고요. 그 외에 삼성그룹 관련 ETF도 대략 한 440억 원 정도 순매수를 했습니다. 네. 연기금은 미국 나스닥 또 S&P 500 지수를 추종한 ETF를 대략 한 780억 원 정도 순매수했고요. 또 이 일에 따라서 최근에 이제 미국 조정, 미국 증시 조정을 좀 적감해서 기회로 활용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들의 시각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특이한 점은 이러한 미국 증시 ETF를 환액지형으로 매수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달러화 약세 가능성에 또 무게를 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보험과 상호펀드 등의 기관이 순매수한 이제 순매수했던 건 주로 이제 코스피 200이었고 외국인은 또 이제 코스피 200 그걸 이제 매도를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거에 대한 좀 다른 투자 심리를 좀 알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투자를 보면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방향성에 베팅을 했었던 쪽은 아쉽게도 SVB 사태로 엇박자가 났고요. 그 외에는 이슈와 함께 안전자산 쪽으로 좀 수급이 쏠리고 있다는 걸 해외 쪽에서 또 발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사실 해외 투자 가운데서 뭐 글로벌 투자 이머징과 또 선진국 이렇게 신흥국 나눠서 봤을 때 신흥국 투자 쪽에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최근에 이머징 마켓 투자를 할 때 ETF로 접근을 하려면 그럼 어떻게 좀 투자를 할 수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신흥국 자체에 대한 투자 결정을 내리실 때 네.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셔야 할 지표는 아무래도 달러화의 움직임이라고 좀 할 수가 있습니다. 신흥국 증시는 보통 통화 가치와 좀 많이 연관이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 뭐 이런 거에서 또 이제 무게가 좀 실리고 있고 네. 그에 따라서 달러화 강세가 좀 주춤해지면 이제 그동안 이제 하방 지지력 이제 계속 확보를 하고 있었던 이제 신흥국 통화 가치가 반대급부로 또 반등할 가능성도 좀 높아진 상황이고요. 그래서 작년 말부터 이제 현재까지 신흥국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ETF와 펀드들의 외국인 투자들 자금이 유입세가 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온 자금이 증시로 들어와서 이제 주식을 순매수하면 이제 증시를 끌어올리는 이제 우호적인 수급 요건으로 또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최근에 이제 중국 쪽에도 수급이 많이 유입이 되긴 했지만 또다시 각광을 받는 게 베트남 쪽이에요. 최근에 네. 베트남 좀 투자 많이 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신흥국 중에서 또 중국이나 인도도 이제 경제 성장 측면에서 긍정적이긴 한데 이제 네. 베트남도 빼놓을 수 없는 우리가 봐야 될 그런 국가로 꼽을 수가 있는데요. 그 배경에는 이제 경제 성장률 또 매력적인 밸리에이션 등이 있는데 먼저 작년 경제 성장률을 비교해보면 베트남은 전년 대비 한 8% 정도 성장을 해서 주요 신흥국 중에서도 가장 높은 경제 성장률을 좀 보였고요. 그리고 베트남의 어떤 이런 양적인 경제 성장 외에도 질적인 변화도 저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 2007년 베트남이 WTO 체결한 이후에 이제 IT와 제조업체들 중심으로 이제 외국인 직접 투자 FDI가 유입된과 동시에 산업 구조가 바뀌었고요. 그동안은 전통적인 농림수산업이 좀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서비스 혹은 산업 건설 쪽으로 이러한 GDP 내 비중이 좀 옮겨가는 트렌드가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신흥국 투자 이야기까지 했고 이제 국내 시장 이야기로 들어오자면 지금 채팅창에도 오늘 반도체도 반등을 하나요? 라고 올려주셨는데요. 오히려 주가가 좀 쉬어갈 때 그 대안이 될 수 있는 투자, 지금 관심 가져볼 만한 투자에 있어서 반도체 쪽을 이야기해 주실 거라고 했는데 사실 다들 관심은 있거든요. 근데 언제 돌아설지 모르기 때문에 약간 다들 눈치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반도체 쪽 ETF 투자 괜찮은 이유가 뭘까요? 네, ETF를 설명드리는 입장에서 사실 이제 항상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네. 이미 오른 시장의 추가 상승을 기대해서 뒤늦게 뛰어드는 고점 매수 전략보다는 저점을 꾸준하게 다지면서 상승 모멘텀을 갖고 그다음에 가격이 저렴한 그런 시장이나 업종을 찾는 어떻게 보면 역발상 전략이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추구한다면 이제 중장기적으로 이제 만족할 만한 수익률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를 감안할 때 현재 저렴하면서 상승 모멘텀이 좀 강한 업종으로는 반도체 업종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대형 이제 반도체 관련 기업들은 재고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와서 주가의 악재로 좀 작용을 했는데 네. 반대로 이러한 재고가 정점이 아니냐 그리고 반도체 가격도 그에 따라서 바닥이 아니냐라는 의견도 속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 가격은 사실상 대표적인 경기 선행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네. 향후에 경기가 반등한다면 그 전에 반도체 가격은 먼저 선행해서 반등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시장에서는 경기 반등 시점을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정도로 네. 보고 있고 사실 이 시점은 연준이 금리 인상을 이제 중단하거나 아니면 인하까지 고려하는 시점으로 좀 보이기 때문에 네. 저희는 지금 시점이 먼저 반도체에 들어갈 수 있는 좀 선제적인 시점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 관점에서 반도체 관련한 ETF 사용실 굉장히 다양한 종목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어떤 종목들이 포함된 ETF가 좋을지 현명한 선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투자신탁운용 ETF 마케팅부의 강재웅 부장 함께 했습니다. 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